안녕하세요. 영상에서 컴퓨터 파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드디어 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GTX 1080 Ti. 자, 오늘 받은 모델은 갤럭시 GTX 1080 Ti인데요. 사실 주택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약속했는데 너무 늦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주택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빨리 받는 제품으로 하는 거니까. 신제품이 나오면요, 저희 매장 사비로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하거나 혹은 업체 측에서 대여를 해준다거나 해서 리뷰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 리뷰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해서 테스트를 해보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선호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리뷰를 보시기 전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갤럭시 지포스 GTX 1080 Ti 파운더스 에디션 모델인데요. 일단 뜯어볼게요. 뜨듬. 이렇게 누구도 받지 못한 신제품을 먼저 개봉할 때는 기분이 좋죠. 자,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정말 흡사 타이탄 XL 파스칼과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음각 1080 Ti라고 되어 있는 거 빼고는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매뉴얼, 갤럭시 드라이버 CD, 그리고 지포스 모셀라셀라 유저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어는 당연히 없고 영어로만 써있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참고로 GTX 1080 Ti 같은 경우는 DVI 포트 없습니다. 자, 보시면 DVI 포트가 안 들어가 있고요. DP 포트 3개와 HDMI 포트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DP2 DVI 젠더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젠더를 사용하여서 DVI 포트로 연결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일전에 타이탄 X 파스칼을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죠. 보시면 정말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GTX 1080 Ti, 아이고, 음각돼 있는 거 빼고는 동일해요. 후면 백플레이트까지, 그리고 전원부는 8핀 보조전원과 6핀 보조전원이 탑재되는 고성능 그래픽카드임을 뜻하겠죠. 이렇게 보조전원이 많이 들어가면 고성능 버전임을 뜻하는 그래픽카드예요. 그리고 파운더스 에디션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네, 그냥 똑같아요. 다만 GTX 1080과 1080 Ti 파운더스 에디션의 차이는 3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해요. 35%의 성능 향상이면 GTX 타이탄 파스칼 X를 위협하는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팀킬이에요. 이거 지금 팀킬인데 왜 이걸 출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원래 타이탄 X 파스칼을 출시 안 하겠다고 확정이 났었어요. 아시아에는 타이탄 X 파스칼을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리더스 시스템에서 수입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도 예약제였기 때문에 소량의 물량만 계속 수입됐던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에게는 GTX 1080 Ti 모델 같은 경우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더군다나 성능 향상이 35%라고 하면 엄청난 성능 향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1080을 구입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출시될지 저도 몰랐기 때문에. 저도 국내 수입된다고 했을 때 한 2주? 3주 전에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뭐 100만원 이하로 출시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1080은 가격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1080 Ti 모델 같은 경우는 110만원 중반대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가격 차이는 엄연하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DDR5X 11GB의 그래픽 메모리 용량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탄과 그리고 1080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GTX 1060과 1080 라인업이 바뀐다고 해요. 뭐 전체적인 비주얼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뭐 차이가 없어요. 파운더스 에디션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레퍼런스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뭐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 뭐 떠들어봤죠. 의미도 없고요. 저는 게임을 테스트할게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임들은 GTA5와 제가 할 수 있는 게임은 오버워치밖에 없으니까 그 두 가지로 일단 진행을 할게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제가 144 모니터이기 때문에 144가 어느 정도 옵션에서 어느 정도 프레임이 유지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GTA5 같은 경우는 실사 벤치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TX 1080 Ti 테스트를 위해서 컴퓨터 조립을 했는데요. 조립된 사양을 살펴보면은 CPU는 AMD 라이젠 7 1700X 프로세서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에즈락 X370 게이밍 K4 모델로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메모리는 DDR4 8기가 4개 총 32GB 용량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80 Ti, 네,
그리고 메모리는 DDR5X 11GB 용량이고요. 그리고 GPU 클럭은 1481MHz, 그리고 메모리 클럭은 1376MHz, 부스트 클럭은 1582MHz를 탑재하고 있는 그래픽카드입니다. 자,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위해서 3D마크를 돌릴 건데요. 3D마크 테스트는 파이어스트라이크만 돌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키가 없어가지고 파이어스트라이크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테스트 영상은 빨리감기로 넘기도록 할게요. 제가 그리고 이 시스템을 1080Ti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조립한 컴퓨터가 라이젠 시스템인데요. 라이젠 시스템으로 구성한 이유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이 시스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CPU는 AMD 1700X와 그리고 메모리는 DDR4 32GB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1080Ti 파운더스 에디션, 참고로 갤럭시 모델이에요. 파운더스 에디션이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와도 동일한 스펙으로 출시가 되시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벤치마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래픽카드 스코어, 그래픽 스코어만 보면 26,931점을 기록을 했죠. 제가 테스트를 여러 번 돌렸는데 최대 많이 나온 게 27,700점이 나왔거든요. 동일한 사양으로 똑같이 했을 때 27,70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CPU 쪽도 보시면 CPU 점수가 일전에 제가 라이젠 7 1700X 테스트 했을 때보다 성능이 조금 업된 부분도 보이네요. 네, 바이오스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일단 파이어스트라이크 벤치 점수는 이렇게 공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GTA5 풀옵션으로 벤치마크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TA5 벤치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GTA5는 그냥 보시라고 빨리 감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게임 벤치가 돌아가면서 프레임이 계속 보이는 환경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자르지 않고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루하신 분들은 끝까지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 벤치마크 돌아가는 동안 그냥 마지막 총평을 할게요. 지금 이거 제가 더빙 상태거든요. 그냥 영상에다가 지금 음성을 입히는 건데 이 끝에 마무리 영상 찍은 게 날아갔어요. 마무리 멘트가 날아가가지고 영상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GTA5 옵션은 최대로 높일 거예요. 다 높일 수 있는 옵션 다 킨 다음에 벤치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제가 GTA5를 전문적으로 막 되게 많이 해본 편은 아니라서 옵션을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냥 모든 옵션 다 키고 풀옵션으로 지금 벤치마크를 돌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랄게요.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제가 한 3일간 이제 지금 오늘까지 4일 동안 컴퓨터를 저 그래픽카드를 장착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오버워치도 해보고 GTA5도 해보고 위쳐3도 해봤는데 물론 제가 게임을 할 때는 지금 벤치마크 돌리는 것처럼 풀옵션으로 하진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옵션 타협 한 다음에 적당한 수준에서 게임을 즐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풀옵션으로 모두 게임을 돌린 건 아니었어요. 제가 테스트한 환경은 그렇게 옵션 타협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총평을 제가 이거 벤치마크 돌아가는 동안 제가 4일간 사용했을 때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확실히 그래픽카드는 좋은 게 맞아요. 1080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건 맞아요. 물론 제가 1080을 계속 사용했던 게 아니라서 뭐 그렇게 막 확답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GTX 1080Ti라면요. 모든 게임 부담 없이 완벽하게 다 즐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부담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게임을 다 즐길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단 제가 테스트한 환경은 4K가 아닌 FHD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4K 모니터로 엄청 높게 옵션 주고 게임하시는 분들 많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FHD 기준으로 테스트를 한 거고요. 가격이 뭐 699달러, 700달러 정도에 출시될 거라고 뭐 기사도 뜨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가격에 솔직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완전 팀킬인데 1080 완전 죽여버리는 거고 그리고 1070 역시 자 입지가 애매해지는
되는 편이셨잖아요. 일본 역시 11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에 출시 확정이 났고요. 국내도 뭐 이제 제조사에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가격 경쟁이 있을 거니까 제조사마다 분명히 가격 경쟁을 많이 하니까 차이가 있을 건데, 지금 오늘 제가 테스트한 갤럭시 지포스 GTX 1080 Ti 같은 경우는 약 120만원 가까이 하는 금액에 출시가 되었어요. 다른 제조사들은 아직 금액이 공개가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갤럭시가 제일 초반 물량이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높게 책정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가격이 조금씩 떨어질 거고요. 가격은 확실히 어느 정도 수준에 나올지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확실히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갤럭시 GTX 1080 파운더스 에디션, 1080 Ti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110만원 후반대, 120만원 가까이에 출시가 되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뭐 패키지 게임이나 아니면 온라인 게임 즐기시는 분들한테, 하이엔드 유저분들한테 절대 부족함 없는 성능은 확실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GTX 타이탄 X 파스칼이랑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GTX 1080 Ti를 권장할 것 같아요. 타이탄보다는 1080 Ti가 확실히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80 Ti가 지금 파운더스 에디션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조사마다 출시되는 모델들이 팩토리 오버가 적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성능 면에서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고요. 타이탄 X 파스칼보다는 하이엔드 게이밍 유저분들한테는 GTX 1080 Ti를 하시는 걸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욱 자세하고 섬세한 리뷰를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시간이 되게 촉박했고, 제조사에서 물건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리고 드라이버가 결정적으로 늦게 제공되는 바람에 많이 오래 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좋은 영상미를 갖추지 못한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GTX 1080 Ti 테스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1080 Ti는 예약제 판매예요. 저희도 제조사마다 들어오는 물량 소량씩 되게 입고해서 가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제 판매니까 꼭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참고를 꼭 하시고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서 컴퓨터 파는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